안녕하세요, 스피아입니다. 오늘은 심주포 새로운 확장팩인 갯페이머스 스타 탄생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제 스타가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스타가 되기까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획사와도 협력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회사에 합류해 배우의 꿈을 시작해보세요. 심을 통해 회사에 연락을 취하면 그들은 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홍보를 해줄 것입니다. 네, 기획사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회사가 홍보를 해주고, 뭐, 그 외에는 또 다른 상호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사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관중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심들은 반드시 연습을 통해 해당 테마를 위한 재능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적을 좋아하는 관중들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거나, 로맨틱한 드라마를 좋아하는 관중들을 위해서 매력을 어필하던가,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심들이 직접 일을 시작하게 할지, 아니면 스드장에 보낼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좀 궁금한데, 직접 일을 시작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해요. 뭐, 가수처럼 뭐 버스킹을 길거리에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직접 도와줄래요? 심들을 세트장에 보내면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발한 재능에 따라 공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역을 따냈다면 일단 성공입니다. 이 한국어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디션이라고 단어가 등장을 해요. 영문판에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기술을 올려서 오디션을 통해 배역을 따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들에게는 명성 포인트가 쌓이게 되며 모인 포인트로 명성 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확장팩의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죠. 명성 포인트가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이 포인트를 쌓아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전에 뭐그 보상 그 포인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살수 있었듯이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구매를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와봐야 알겠죠? 심히 유명세를 얻을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건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파파라치에 시달린다던가, 좀더 유명한 배우, 자신의 우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던가. 그래서 명성 정보 패널에서 심의 상황을 항상 체크해서 스캔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스타가 되기 위한 연습, 커리어를 위한 많은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대사 암기, 대역과의 연습, 그리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조언자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 실력이 늘어갈수록 더 크고 중요한 배역들을 따내게 될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 병원 장면, 범죄 수사 스릴러 또는 심지어 종말 이후의 드라마에도 출연해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건 범죄 수사 스릴러. 저는 그 드라마 셜록 좋아하거든요. 심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제작하고 심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명성 포인트를 쌓기 위한 그런 과정을 잠깐 얘기해주고 있죠. 뭐, SNS를 활용하고 심스타그램. 드디어 등장합니다. 심즈 세계에도 심스타그램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해서 명성을 쌓아야 한다. 유명인과 스캔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파라치에게 사진을 찍힐 수도 있고, 팬들의 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 커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0월 26일 트위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10월 26일에는 이런 배우 커리어에 대해서, 그리고 11월 6일에는 명성 시스템, 명성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월드와
새롭게 추가되는 기본 심들. 이제 스타 심들이겠죠? 심즈 세계의 스타 심이 누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세트장을 따라가서 하게 될 상호작용들이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목이 좀안 좋아서, 조금 녹음을 하면서 아쉬웠는데, 다음번엔 더 좋은 목소리와 더 좋은 소식,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